한 제품을 여러분들께 원 플러스 원으로 지금 행사를 많이 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제가 레인보우는 짧게 하겠지만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지금 제가 레인보우 쿠커가 작은 것부터 정말 사이즈가 정말 다양한데 저희는 세트라는 개념이 사실은 없고요. 내가 필요한 만큼 이렇게 구입을 하시는 건데 처음에는 작은 시리즈, 나중에 대형 시리즈 이렇게 이제 본사에서 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 대형이 높은 대형인데 80만 5천 원이에요. 80만 5천 원. 그죠? 그리고 저희가 전골로도 쓰시고 후라이팬 없는 분은 제가 후라이팬으로도 쓰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금 76만 5천 원이거든요. 이게 80만 5천 원, 이게 38만 5천 원 제가 찜기는 엎어놨습니다. 근데 이 찜기 같은 경우는 이 대형에도 맞고 전골에도 다 맞아서 여러분들이 시루떡을 하실 때도 완벽하게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시루본을 붙이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195만 5천 원인데 84만 7,800원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80만 5천 원인데 84만 7,800원에 여러분들께 지금 다음 주까지 하고요. 그래서 정말 한번 구입하시면 평생 쓰시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또 뭐예요? 예, 여러분들. 예, 타파에 재료를 사다가 타파에 보관하고 끓이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예, 끓이는 거 같은 경우 저가의 냄비를 쓰시게 되면 중금속이라든지 우리 건강을 해치잖아요. 그죠? 그리고 첫 번째는 정말 경제적입니다. 그리고 통치기업이기 때문에 음식이 정말 빠릅니다. 그리고 맛있고 건강한 요리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이걸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짧게 지나가겠지만 예, 첫 번째 제품은 지금부터 하는 거는 다원 플러스 원입니다.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입니다. 여섯 가지인데 설명을 하다 보면 좀 길어지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설명을 또안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휴대용 빨대입니다. 평생 쓰는 빨대. 예, 이렇게 하시면 짧은 빨대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시면 긴 빨대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세척 솔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예, 할수 있는 이거 파우치 같은 경우는 저희는 친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24,000원인데 여러분들 21,600원에 지금 두 개고요. 이것도 항상 제가 저는 한 가족에 하나씩 종이 빨대, 플라스틱 빨대 요즘은 많은 분들이 거의 안 쓰시는데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요. 내가 꼭 한번 우리 가족 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두 개를 사면 네 개가 나가는 거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품은 예, 휴대용 예, 젓가락, 숟가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과학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예, 빨대가 이것도 아니 젓가락이 두 개가 되고요. 이걸 또 빼서 이거를 빼서 여러분들이 젓가락에 딱 끼우면 긴 젓가락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을 처음에 여러분들 주실 때 우리 다섯 여섯 살때 지금 머리가 항상 그 한참 지금 뇌가 발달될 때 주면 머리도 좋아진대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긴 젓가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남아 있죠. 하나는 내가 포크를 쓸 때, 아니면 내가 스푼을 쓸 때,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꽂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41,000원인데, 여러분들께, 예, 원 플러스 원으로 드려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제가 필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여행 가실 때, 펜션 같은 데 가시면, 우리 뭐 야유회 가실 때, 산에 가실 때, 나무젓가락은? 이제 가지고 다니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설마 그걸 쓰시는 분들은 안 되겠지만 우리 싱크대 밑에 있는 분들 다 버리시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41,000원인데 원 플러스 원으로 두 개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36,900원에 두 개. 그리고 세 번째 제품은 제가 말이 좀 빨라질게요. 왜냐면 또 길어지면 또 너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350ml 에코 클리어인데 이거는 잠금 장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큰 것도 사용하시지만 350ml 정말 기다리셨거든요. 그래서 깔대 모양으로 돼 있어서 물이 정말 옆으로 나오지 않고 정말 예쁘게 따라지고요. 그리고 가방에서 여자들 흐르지도 않고요. 그리고 양념통으로 저는 집에서 씁니다. 이거를 쭉 여기다가 뭐 소금, 깨 이렇게 이럴 때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얼마냐? 예, 350ml가 29,000원인데 26,100원에 지금 두 개가 나가거든요. 그죠? 그리고 익스플로어. 이거는 230ml, 이게 350ml인데 보온 보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아이스크림을 테이크아웃 하는데 정말 이런 텀블러에 한번 해보시면 다 드실 때까지 예, 시원하게 드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차 안에서도 너무 좋고요. 집에서 내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따뜻하게 차갑게 드시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실리콘으로 돼 있어서 막아주시면 되고요. 먼지. 그리고 내가 드실 때는, 예, 드실 때는 이렇게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박스 포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때 혹시나 내가 선물하실 분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얼마냐면 69,000원인데 62,100원에 두 개가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350ml는 79,000원인데 71,100원에 두 개가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조이 튜브. 예, 조이 튜브는 많이 쓰고 계시죠? 그런데 혹시 모자라신 분 이번 기회에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꿀통으로 유명하죠? 예, 보시면 이쪽에 이렇게 여는 게 아니라 뒤에서 이렇게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실리콘이 돼 있어서 내가 꿀을 이렇게 거꾸로 해도 꿀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튜브 형식이어서 이거를 눌러줘야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꿀병은 당연히 뭐 거기 막 아무리 뭐잘 따라도 꿀이 막 옆에 붙어가지고 열때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은 밑에서 잡고 한 사람은 위에서 잡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항상 구매하시면 그때 바로 내가 꿀을 두개 그냥 넣어놓으세요. 그리고 우리 뭐 지금 냉장고 문지기법 다 있으시죠? 빨간, 케첩, 하얀. 예, 마요네즈 같은 경우 우리가 한번 사면 오래 먹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꾸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밀폐가 안 되면 공기가 들어가면 그게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참기름, 들기름도 마찬가지죠. 소주병에 이렇게 예, 해놓지 마시고요. 완벽하게 밀폐가 되는 이 조이 튜브. 그래서 이것도 지금 얼마냐? 72,000원이거든요. 64,800원에 8개가 나갈 겁니다. 개수로는. 예. 네 개가 한 세트니까 두 세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가 지금 냉장고 문 쪽을 한번 보시면 버릴 건좀 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정리를 한번 딱 하시면 정말 우리가 뭐 비싸게 재료 사다가 나중에는 버리는 게 저도 예전에 정말 많았는데 지금 버리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건 지금 다원 플러스 원이거든요. 예, 빨대 이거 예, 꼭 이번에 구입하시고요. 예, 우리 가족 건강을 위해서 뭐 종이 빨대 이런 거 플라스틱은 노노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조금 제가 말이 빨라졌지만 원 플러스 원, 예, 또 다른 제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조이튜브도 빨리 서둘러 주시고요. 감사합니다.